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MTV입니다. 아, 옛날 생각나죠? 예, 옛날 생각나는 구도입니다. 아, 요즘에 자꾸 얼굴만 비치고 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얼굴 빨로 또 조회수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살짝 들어가지고 제가 또 컨텐츠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자꾸 제 얼굴에 집중하시니까 제가 예, 한번 이런 각도로 오랜만에 한번 찍어볼게요. 사실은 뭐, 뭐, 이런저런 각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게, 아오키라 그러더라고요. 아오키. 아마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충전기입니다. 앵커보다도 굉장히 더잘 나가는 그런 아이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퀄컴에서 인증한 퀵차지 2.0을 지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쓰는 뭐, 퀵차지, 를 고속 충전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고속 충전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노트 같은 거 같은 거는 원래 뭐라 그럽니까? 그 충전기 정품 충전기 하면 거의 고속 충전 중입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메뉴바에. 근데 뭐 앵커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지들이 뭐 2.1 암페어를 지원을 하네 어쩌네 해도 사실은 그 메뉴가 뜨지가 않아서 찜찜했거든요. 예. 이 진짜로 고속 충전이 되는 건지 약간 의심이 가는데 얘는 바로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이번에 선전에 있을 때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왜냐면 그 선전에 그렇게 큰데도 제가 원하는 거를 딱두개 있었어요. USB 허브, 인터넷 케이블 달린 USB 허브에다가 얘를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부탁해가지고 타오바오로 해가지고 친구가 구매를 해줬어요. 볼게요, 여러분. 자, 열어볼게요. 들어갑니다.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렇죠?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AI 뭐라 그래요? AI 전원은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중요한 건요 빨간 거. 이 빨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퀄컴에서 인증한 예, 퀵차지 2.0. 그래서 무게는 글쎄요, 그 앵커 제가 5포트짜리 40와트인가 50와트짜리 그걸 쓰고 있었는데 걔보다 조금만 가벼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자자 비벗 비벗 자 비닐을 벗긴다는 얘기죠. 비벗. 하하 느낌 좋죠. 자 냄맛. 기븐 존 플라스틱 냄새 나네요. 벌써 약간 콧기름이 묻는 건지 약간 번들번들 되는 느낌이. 설마 가짜는 아니겠죠? 여기 지금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샀는데 굉장히 싸게 샀어요. 이게 지금 100 유안, 100 RMB 한 18,000원, 18,000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한 30불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저기 아마존에서는. 그래서 만에 하나 중국이 굉장히 정품도 싸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가짜는 아니기를 바랍니다요. 예, 여기 보시면 패키지가 뭐 이렇게 가짜스럽진 않은데. 요거 뭐야? 케이블 정리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 이게 소니 RX100인데, 이거 굉장히 초점을 잘못 잡아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에 좀 도톰한, 예, 마이크로 USB. 이거는 진짜 발에 채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진짜 발에 채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역시 중국에서, 이거 옵션에서 고를 수 있더라고요. 어떤 걸로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얘로 샀어요. 얘 항상 부러운 게 나는 110볼트가 굉장히 컴팩트한 아답터니 뭐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제일 불쌍한 애들이 요런 애들. 얘는 그나마 얘는 컴팩트한 편인데 여기 영국형 뭐 이런 거는 진짜 좀 많이 크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 뭐 별다른 할거 없고 제 노트5에 과연 고속 충전 중입니다가 뜨는지 안 뜨는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아주 그냥. 그래서 살짝 제가 한번 그것만 연결을 해보고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 내가 다른 건 준비를 다 했는데, 노트북이 아니라 내 핸드폰이 어디 갔니? 역시 이런 걸 준비를 또 해놓으면 또내 개봉 영상이 아니죠. 어디 갔어? 어디 갔니, 너?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 아, 이것도 발열 때문에 빨리 찍어야 되는데. 초조하게 만드네.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있죠? 노르5예요. 노르5.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이게 홍콩인 관계로 제가 이제 아답터를
아, 여러분, 발열 때문에 빨리 할게요. 자, 여기 구멍이 있죠? 구멍에다가 꼽을게요. 자, 얘 꼽죠? 아, 꼽았어요. 자, 빨리 서둘러. 네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아야. 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네. 아, 안 돼. 아, 시르다 이거. 발열 시르다 이거 카메라. 자, 자, 빠르게 갑니다. 지금 폭발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꼽는 거죠? 아, 아자. 자, 폭발은 안 했어요, 여러분. 아, 짧네. 짧어. 하하, 이거 큰일 났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우, 짧어. 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그래요. 자, 급작스럽게 변경을 하고. 자,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 뻘건데, 뻘건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유리니까 더못 잡죠, 지금. 폭발하면 안 돼. 됐어요. 그 다음에 꼽아 봅니다. 자, 풀고 이거 풀고. 자꾸. 아, 미안해요. 발열 때문에 자꾸 이거 꺼질까 봐 불안해. 자, 둘, 셋, 폭발하지 마. 자, 지문으로 해제를 하라 그러는데. 어, 뭐야? 충전 자체가 안 되는데요? 아, 네, 여기가 좀 느슨했어요. 느슨했어. 스마트 고속 충전하고 있네요. 아, 기가 막히네, 또. 아, 나 진짜 또 좋네, 이거. 이게 엄청 빠르거든요. 제가 노트 뭐 좋은 점도 있고 싫어하는 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충전이 겁내 빠르거든요, 진짜. 네, 충전이 겁내 빨라, 진짜. 그래서 참 이게 항상 제가 정품, 그, 뭐야. 뭐니 그거 앵커 5포트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항상 정품 삼성 충전기를 충전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스마트 고속 충전이 떠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이번에 이 아이를 지금 장만을 함으로써 아 지금 스마트 고속 충전이 지금 뜬다는 거 끝났네 끝났어 좋네 그래요 지저분했네 미안해요 지저분한 내용 보여드려가지고 발열 뜬다 여러분 감사하고. 자, 싱크 맞추고, 싱크 맞추고. 감사하고, 여러분. 또 다음에 뵐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